참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무지하고 좀 관리하는 거를 잘 못하신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희망재무설계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한 27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일은 개인 재무 상담하고요. 기업이나 이제 지자체 같은 데서 은퇴 재무 설계를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개인 재무 상담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은퇴를 앞둔 분들을 위해서 은퇴 재무 설계 강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강의나 상담이나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요번에 이제 출간한 내 은퇴 통장 살면서란 책 뭐 이런 등등 해서요. 책을 통해서 좀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2000회가 넘는 재무 상담을 해오셨다고.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하신 거예요? 제가 27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구력이 오래돼서 많이 한 거죠. 아. 그럼 그 2000회가 넘는 그 재무 상담 하시면은 네.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네.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찾아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참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좀 관리하는 거를 잘 못하신다.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뭘 함으로 해서 네. 자기 재무 목적이나 기간에 맞지 않아서 네. 그런 금융상품을 선택했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네. 요즘 특히 금융사기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당해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인데 네.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네.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그 돈을 모을 때는 네. 내가 모으는 목적하고 네. 그 돈이 언제 필요한지 그 기간에 맞춰서 그 기간 목적과 기간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시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투자를 혹은 뭐 재무관리 하시는 분 많다는 거죠? 그렇죠. 남 따라서 하고 남이 좋다니까 이제 따라서 하신 분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원금은 지키면서 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그쵸. 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그런 상품은 없어요. 그렇게 나한테 원금을 지키면서 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그건 우선적으로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고 걸르시는 게 네. 가장 돈을 안 잃는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00회가 넘는 재무 상담 해오셨으면 정말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군들을 거의 상담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죠. 생각이 네. 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직장, 직업 이런 걸 많이 찾잖아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그 노후 설계가 가능한 이런 직업은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뭐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네. 뭐 교사 선생님들, 네. 교사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의사나 변호사 네. 같은 전문 직업군 네. 좀 범위를 넓히면 대기업 직원들까지는 직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대기업 직원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소득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네. 안정적이고 소득이 된다는 부분은 이런 정도의 직업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무원분들, 교사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사실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오시나요? 예전에는 네. 공무원분들이나 교사분들이 네. 정말 연금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네. 또 많이 내세요. 네. 이게 우리가 국민연금 한 9% 낸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 18% 정도 내는 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더 많이 내는데 초반부에는 네. 급여가 아무래도 대기업 직원들보다 많이 적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 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공무원 부부라든지 아니면 교사 부부라든지 이렇게 퇴직을 하시면 네. 사실 한 550에서 600 정도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자산이 없더라도 뭐 집안채 있고 하면 네.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쵸. 그냥 자식들한테 용돈 주면서 대우 받으시면서 이제 살 수가 있었는데 네. 요즘 젊은 분으로 갈수록 연금액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분들도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노후 준비나 이런 연금 뭐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아, 그 사전 연금을 더 가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초반부에는 네. 급여가 적기 때문에 네.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 이제 책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10억, 20억의 자산을 만드는 것보다 월 200, 300만 원 가치 그 안정적인 현금으로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네.
노후 준비 이렇게 옛날에 금융회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사실 한 달 생활비로 한 300 필요하다 하면 1년이면 3,600이에요. 네. 뭐 10년이면 3억 6천이고 네. 20년이면 7억 2천. 네. 뭐 30년이면 거의 11억 가까이 되죠. 사실 많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자산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네. 부동산에 네. 자기 집이죠. 거기 부채가 좀 껴있고 네. 그리고 현금 조금 있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 있는 재무 목표는 많아요. 이제 젊은 시절에는 뭐냐면 결혼도 해야 되고 네. 자녀도 키워야 되고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눈앞에 닥친 것들을 해결하다 보면 네. 뒤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노후 준비로 해서 10억, 20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네. 지금 직장인들 같은 경우 매월 월급을 받으니까 네. 지금 혹시나 지출을 많이 하더라도 한 달만 버티면 돼요. 다음 달 월급 나오니까. 즉 건강하게 직장만 잘 다니면 네. 별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퇴직 후에 노후나 은퇴 시기에 가더라도 지금만큼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겠지만 네. 뭐 3대 연금이라고 하죠. 저희가 공적연금이나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네. 지금 월급 받는 시스템으로 지금 월급 받는 것처럼 그 월급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달만 잘 버티면 계속 월급이 나오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좀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그 이제 월급 나온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막연하잖아요. 그 내가 퇴직을 하면 과연 한 달 얼마가 필요할까? 네. 여기서 굉장히 말도 많고 뭐 네. 금액도 다양하더라고요. 작가님 생각하시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네. 이런 데서 이제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뭐 한 270만 원, 네. 뭐 1인 가구는 한 117만 3천 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네.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근사치로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마다 자산 현황이나 네. 뭐 라이프 사이클이나 네. 노후의 목표 네. 그리고 자녀 관계 여러 가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결국 나한테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나에게 맞게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 단지 그 수치들은 뭐냐면 참고치가 돼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무리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30대 초반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언제 저희 상담하게 되면 이제 노후 자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언제 은퇴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네. 40에 은퇴하고 싶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때 월 생활비로 얼마 정도 필요하냐? 그랬더니 매월 1,000만 원씩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 월급 한 300만 원 받는데 네. 앞으로 10년 후에 퇴직하는데 네. 매월 1,000만 원씩 받는 노후 설계를 한다면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 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그쵸. 꿈이고 망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목표가 아니고 네. 내가 뭐냐면 현재 가계부는 안 쓰더라도 네. 내가 은퇴 후에 뭐 얼마를 쓸지 미리 예측을 나와 내 배우자죠. 예측을 해갖고 뭐 관리비라든지 네. 뭐 주부식비라든지 이거 예산을 세워보면 정말 나만의 시기별로 맞는 은퇴 생활비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한 200만 원이라도 네. 그냥 아껴 쓰면 사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국민연금에서는 270만 원 얘기하지만 한 350만 원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또 자산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금도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 네. 한 500 정도가 목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치는 없고 나만의 그 은퇴 생활비를 내가 예산을 세워서 계산해 본 후에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지.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상담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 상담을 해보면은 네. 가장 많이 그 필요로 하는 분, 그 액수? 그분들이 아,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게 어느 정도?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를 많이 얘기하세요. 부부 합산입니까? 이거? 부부 합산. 네. 부부의 이제 노후 생활비로 한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단서 조항을 거냐면 네. 아까 같은 꿈이나 망상이 네. 나올까봐 네. 노후 자금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네. 내가 노후에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네. 남한테 자선을 바라지 않고 아껴서 쓸 때 최소한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냐 네. 그럴 때 한 200에서 250 정도면 부부가 적절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뭐 300, 350 정도 준비하면 좋으시겠죠. 그 책에 이제 그 작가님 친구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대기업을 다니는데 이제 50대 초반에 권고사주를 당한 거죠. 네. 그분이 퇴직하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에 네. 다녔죠. 그래서 네. 이제 회사가 합병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자녀가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퇴직을 했고 대기업 직원이었으니까 뭐 여기저기 좋은 직장에 이력서를 냈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냐면 애들이 한참 클 때니까 네. 돈은 벌어야 되니까 네. 빌딩에 주차 관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급여가 뭐냐면 대기업에서 급여 받던 거, 네. 복지후생, 복리후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 이걸 다 더하면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딩 관리원으로 이렇게 주차 관리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력서를 넣었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젊었을 때 이력서 넣는 거하고 50대 넘어서 이력서 넣는 거하고는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현실과 안 맞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도 대학을 갔고 걔들도 이제 뭐냐면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생활을 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60 가까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일에도 어떤 적응이 됐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받는 급여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이제 애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직 현역 때 이제 네. 커리어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차 관리원으로 일을 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작가는 이분이 그래도 잘 풀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대부분은 이것마저도 이런 일자리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뭐냐면 네. 대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네. 아니면 퇴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년 퇴직을 네. 해도 왜냐하면 요새는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직장에서는 뭐냐면 부담스러운 직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빌딩 주차관리원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네. 신분상으로는 대기업 직원으로 내가 받았던 대우하고 다르죠. 친구들이 보기에도 네. 내가 이제 이런 부분 빌딩 주차관리원 하는 부분으로 자괴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지속되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족을 하게 되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냐면 그 정도 급여라도 내가 앞으로 건강만 지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괜찮다고 생각하게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재무설계 관점에서는 네.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면은 어떻게 좀 안 되는지 글쎄요. 저는 처음에 뭐냐면 네. 약간 눈높이를 좀 낮춰서 자기가 했던 일과 네. 유사한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퇴직 후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일단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했단 말이에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직업만 찾을 수는 없고 퇴직금 헐어서 쓰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을 하게 된 거죠. 단 뭐냐면 제 관점에서는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금도 나올 거고 네. 이렇게 되니까 급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남 눈치 안 보고 선택해서 지금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친구 부부가 이제 두 아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한 사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왜 논란이 되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정서상은 이제 돈을 주면은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를 모시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많고 네. 실제로 뭐 효도 계약서도 쓰는 실정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업에 뭐 지자체나 이런 데 재무설계랑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부분 50대 중반에서 네. 60을 바라보시는 분들이세요. 네. 자녀분들이 이제 좀 빠르면 대학을 졸업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은퇴나 노후 생활의 적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책들이 젊은 친구들이 있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네. 재무 상담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네. 그 중에 한 10명 중에 9분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 정도가 남성이었고 네. 근데 그게 한 분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20명 중에 19명은 여성이고 네. 한 명은 남성이에요. 네. 대부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냐면 네.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뭐 요새는 그렇게 하면 이제 다 결혼을 못하지만 이렇게 네. 되는데 여성들은 의외로 자기가 이제 준비해서 하겠다고 하고 저를 찾아올 때까지 그래도 차곡차곡 저축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해야지 철든다 그러고 돈 모은다 그러고 네. 그전에는 뭐냐면 술 좋아하면 더 돈 많이 쓰기도 네.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자금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요새 사회가 바뀌어서
1대1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집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같이 와서 이제 상담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제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령대가 네. 20대, 30대도 있지만 거꾸로 부모님 세대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 세대 고민은 뭐냐면 그냥 말로는 아유 이제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내심 들어가면 네. 내가 돈이 조금 있으면 도와줄 정도는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할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리 네. 부모들이 은퇴나 그 노후 자산에서 자녀에게 결혼할 때 지원할 자금을 따로 떼주는 게 네.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는 부모대로 뭐냐면 자기 노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고 네. 젊은 친구들은 뭐냐면 자녀들은 뭐냐면 아 부모가 요만큼 줄 거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재무설계를 제대로 짜서 돈을 모으는 데 주력을 할 수 있으니까 양자간에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이제 친구가 네. 아,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이긴 하죠. 네,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아 저기 1억 원씩 이제 증여를 군대 갔다 오는 애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갖고 있으면 이 돈 쓸 것 같고 나중에 어쨌든 내가 얼마라도 내가 도움을 줄 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노후가 좀 어려워지면 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와주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있는 돈에서 1억 정도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뭐냐면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사회에 나와서 1억인 거하고 대학생 때 1억인 거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잘 부모가 효도받기 위해서 증여를 해준 게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부모한테 고마워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럼 작가님은 그 약간 그 세무적인 관점에서 네. 그 절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아니면은 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돈을 다 줬는데 이제 버리고 이런 것도 네.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중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죠, 주변에. 네. 또 이제 부모님들끼리 하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하죠. 미리 주면 네. 자녀들이 잘 못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효도 계약서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인데 네. 자산이 별로 없다면 상속해 줄 게 별로 없다면 그냥 뭐 안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다면 요새는 뭐냐면 지금 집값이 좀 약간 내려왔다 하지만 네.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네.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속세는 뭐냐면 부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저는 이제 4인 가족의 이제 가장인데 네. 제가 만약에 사망했을 때 네. 배우자하고 자녀 둘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일괄공제를 해서 10억이 넘으면 네. 무조건 상속세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새 뭐 수도권 서울에서 특히 서울에서 네. 집값이 떨어져도 아직 10억 넘는 거 많으니까 네. 상속을 걱정해야 될 그 저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뭐냐면 나중에 사망할 때 만약에 상속 재산을 남겨주면 결국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이제 보통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네. 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세는 하고 싶어해요. 근데 이제 사망할 때 근접해서 네. 절세를 하려고 이제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80대 분들도 저를 찾아오니까. 네. 그래서 하다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무슨 효도를 안 할까봐 뭐 걱정할까봐 그거는 우리가 일부 네. 가족관계에서 뭐 전부 다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네. 그렇게 사전에 했을 때 부모한테 더 감사하고 더 잘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자녀라고 네. 인성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네. 안 해주는 게 낫겠죠. 네. 아,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다. 그런 저는 나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야 세금도 네. 아낄 수 있다는 거.